얼굴도 모르는
왠지 왜 이렇게 작죠? 왜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서 키가 크신 분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서 베풀고 보듬을 하고 큰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사람, 저같이 작은 사람은 위를 보면서 큰 꿈을 가지고 그다음에 겸손해지라고 작게 태어났나 봐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시니까 우리 또 느낌이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아요.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넓고 또 화려하고 또 이게 너무 멋진 공간이 있어가지고 예술원 에스타 TV 예술원에 오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날로날로 승승장구하길 바라봅니다. 나가셔서 네. 에스타 TV에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교수님께서 사업가시잖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이쁘게 해주시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시나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를. 익산에서 제가 헤어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30년을 넘게 해왔는데 자부심을 갖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네. 하고 계시다는데 네. 그 지금 헤어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이쁘게 해주시잖아요. 예.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노래도 좋아하셔서 이렇게 부르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래도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송미수님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리 송미수님의 먼물 같은 사랑으로 우리 송미수님과 인사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수님의 네, 씩씩한 모습으로 듣겠습니다. 먼물 같은 사랑.